네, 아, 일단 여러분들, 홍구가 좀 사회생활을 잘 못했나 봅니다. 스타 BJ들이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예. 네. 저희 지금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예. 네. 아직 지금 안 왔는데, 속속들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 인터뷰, 예, 네,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예, 네, 다 인터뷰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무엔터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아, 일단은, 아, 잠시만요. 이거 홍구 방송이거든요. 예, 네, 홍구 방송인데. 자, 일단, 그, 오늘, 축가를 이제 맡아주신 혜니님입니다. 예, 네, 역캠 BJ 혜니님이시고요. 정말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혜니님께서 여러분들, 단번에 오셨습니다, 진짜. 홍구랑 인연도 없는데, 제 부탁 한, 단 한마디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축하할 건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니 조금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 달콤한 노래의 주인공. 와, 가자. 잘한다, 잘한다. 홍구 방송이야. 여러분들, 오늘 무엔터가 사회랑 축가랑 다 맡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늘 홍구 방송, 예, 결혼식 제가 저희가 한번 축가 잘 해볼게요. 결혼 축하 나오세요. 여러분들, 일단 사회 황재석입니다. 예, 사회를 맡은 인성 바로 터지면 지려버렸죠.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지려버렸죠. 아무것도 못하고 망하겠죠. 이제 더 이상 인터뷰할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BJ들이 안 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은 BJ들 누구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보, 보영 왔다고? 근데 보영 없는데 지금? 아, 여기 있네요. 네. 아, BJ 여기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씨. 아, 김경호 왔구나. 네. 황이, 황이 왔고, 그리고 우리 민샤. 우리 민샤. 아니, 근데, 이거 뭐, 무슨, 여기 왔네. 저기 왔네. 이거 홍구 방송인데, 축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면상으로 결혼식 와도 돼요? 아니, 이거 너무 민폐 아니에요? 예? 네? 어제 술 먹어서 좀 부었어. 아니, 나 진짜. 아니, 형, 삼각대 없어? 진짜 어제 술 먹어서 부었어요, 여러분들. 상황도 없어요? 왜? 아니, 이렇게 하고 방송하고 있어, 홍구. 뭐야, 홍구 있을까? 없다는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게이머 왔네요. 일장이요. 와. 저 사람은, 이 양반은 솔직히 역기 BJ고요. 진정한 게이머. 예. 일장이요. 형진 무시하냐? 혁진이 너 있네. 혁진이 너 있고. 아니, 그 뭐야, 홍구 결혼식인데. 충만이한테. 게이머 많이 안 왔거든요. 옷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와야지. 아니, 여러분들, 온 사람들이 좀 약간 와 소리 들을 만한 결혼식장입니다. 많이 안 왔어요. 예. 아하. 다른 게이머들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없네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 홍구가 너무 열악한 게 삼각대가 없어요. 저 지금 방송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맥킴이 형 왔어? 어디? 맥킴! 맥킴이! 저기 장례식장 왔노, 저 복장이. 반갑습니다. 맥킴 아니, 맞아요.
아, 우리 맥김이 왔자야. 이거 미정한테 뭔데 이거? 교육형이다 진짜. 얘가 아니다. 홍규 방송인데 축하 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홍규, 예. 아, 우리 홍규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생일요? 아, 아니 술 드셨어요 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여러분들 복장이 이거 장례식 복장이거든요. 아니 정장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정 결혼식 몇 번 안 하셨어요? 나 진짜. 주고 약 주고 다니고 스타일링 떨어뜨리시잖아요. 아 그러게. 스타일링 떨어뜨리. 그래서 네. 솔직히 말하면 요새 힘들어서 다섯 네. 장 하려고 했는데 열 장 넣었습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옆에는 네. 네. 스타리그 준우승자 네. 조기석 선수입니다. 네, 네. 아 홍구한테 축하 말 한마디만. 일단은 홍구가 빠르게 결혼하게 됐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메요 네? 중요한 거는 게이머들이 10명도 안 왔어. 아니 막말로 지금 부산에서 내가 온 사람이 진짜 신기한 거야 지금. 나도 근데 만약에 승카 안 끌고 왔다 그러면 안 올 사람 두 명 있었거든요. 승카를 억지로 태워가지고 두 명 더. 어디 있어? 지금 잠깐 1층 편의점 내려가는. 아 진짜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결혼식은 디프리 이제 맛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홍구 딱 이제 사이즈 보니까 디프리할 사이즈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이죠. 예. 네. 우리 세신라 홍구입니다. 야. 네.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만 명, 만 명. 왜 이렇게 네. 많이? 당연히 홍구 결혼식이니까. 아 진짜? 예. 네. 아 지금 굉장히 홍구. 네, 아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의학으로 도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도배해 주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네. 잠시만 이 와중에 네. 식장에 예예 멧돼지 한 마리 왔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허.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무클렌에 여러분들 죽음 도둑 피그마 왔네요. 예. 네. 아, 나 그냥 실어버리네 그냥. 예. 네. 아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 멧돼지 아니에요? 아니 멧돼지 아니세요? 아니 변기통 아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피그마 온대요. 피그마 왔네요. 네. 삼각돼 있네. 그리고 피그마 여러분들 실세입니다. 우리 고은이. 예. 고은이. 실세. 잠시만요. 이건 찍으면 안 되는데. 두둑한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에이전트가 많겠습니다. 막말로 저거 다 내 돈 아니야? 어? 내가 2,000개 넘게 쌌잖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래도 게이머들 여러분들, 예, 속속들이 오고 있네요. 딱 이제 X만 봐도 여러분들 20장인지 알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새 신랑을 봤으면 여러분들, 예, 오늘 부인도 봐야겠죠, 여러분들. 샛별이 잠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삼각대가 없다.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방송하고 있다. 진짜로. 근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축하한다는 의미로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구. 예. 야, 우리 샛별이 이쁜 거 봐라. 진짜 불쌍하다. 아 진짜 너무 불쌍하다 진짜. 아 우리 샛별이 진짜. 아 여러분들 새 신부 예 샛별입니다. 오빠가 하고 있어? 응? 아 이거 내가 좀 그 뭐야 시청자분들이 내 나보고 좀 하라고 해가지고 자, 시청자분들이 미안하대. 잠시만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대. 야, 이쁘다. 네. 오늘 드레스 너무 이쁜데? 좋아. 이야. 피해자. 아,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샛별이 화이팅! 저기 있다 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게이머들이 지금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도착할 때마다 인터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팬가 진짜 얜 곧 있... 아 근데 이런 말 아니겠는데 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20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네. 한다. 먼저 신랑 신부의 사회 기류답니다. 사회 기류다. 야 삼각대 좀. 양가 어머님께서는 다정하게 두 손을 잡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어 벌써 하네. 뭐야? 리허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 야 진짜야. 리허설이야. 야 이거 리허설이지. 리허설이지. 시작했다고? 실화야 이거? 아 씨. 첫째 주인공인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차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분들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자, 다음 숙제는요, 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약 만 명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표하는, 신랑 홍규의 지인, 이수훈 씨의 축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홍규의 굉장히 큰 열을 빌리라고 하네요. 네, 또 긴장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중간에 음이 탈이라거나 가사를 까먹거나면 박수하면서 좀 격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액션 홍구 앞에 있는 홍규 형의 거의 3년 동안 직접 팬인데 이렇게 앞에 결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뿌듯하고
신랑 신부가 함께할 때는 하객들을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일단은 홍구 결혼식인데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네.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이, 아 봉준이 한다. 아, 예? 저요? 아니 홍주가 결혼하는데 네. 일주일 전에 마패 당해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좀 가 좀. 고민했는데 뭐 아는 것도 삐졌다고 할까봐 했거든요. 축하하고 마패. 저도 결혼하고 싶네요. 아하, 누구랑 결혼하실 거죠? 옆에 이 사람 어떻습니까? 되게 착하거든요. 남편감은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무클랜 에이스 성현이. 아 성현이 왔네. 무클랜 에이스입니다. 엄청 떨던데. 네. 아, 그러게. 여기 오기 싫은데 진짜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온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아 청첩장 받아서 왔어요. 뭐라고요? 청첩장 받아서 왔어요. 아 청첩장 받아서 왔다고? 귀여워 죽겠네. 마지막으로 축하 메시지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홍구한테요? 네. 네 홍구야 신곡해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SKT1 여러분들 스타2 윤종 갓 간윤종 네, 결혼식장에 또 와주셨네요. 네. 같은 팀이었는데 메시지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아 그래 홍규야 일단 결혼해서 축하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부럽진 않더라. 나는 뭐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결혼식 오는데 진짜. 야 근데 나는 왜 아니 무클랜 안 넣어줘? 아니 형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좀 이게 뭐야 이게 패션이. 아니 근데 나 무클랜 안 넣어줘. 왜 연락 먼저 안 했어? 진짜 아니, 실망이다. 아니 뭐 야 이 병신 가식 덩어리 새끼야. 아니 결혼식장에서 욕을 하세요. 무클랜 넣어줄까 안 넣어줘? 아니 뭘 넣어줘요. 넣어줘 빨리. 아니 여기 무클랜 가입 장소가 아니라 홍구 결혼식장입니다. 아 넣어줘. 아니 일단 홍구한테 축하 메시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홍구야 축하한다. 아 여기 뭐 다음 무클랜 얘기하고 있어. 아, 나 갈 걸 그랬어. 갈 걸 그랬는데. 아니 그 뭐야 프로게이머 이게 끝입니까? 저기 안에 더 있던데. 아, 안에 더 있나요? 꼭지도 있고. 오케이. 아 둘이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요 친구입니다. 아 친구입니까? 아 친구 아, 둘이 친구예요?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BJ들 어딨죠? 아까 전에 기석이 찍었고 한번 대표로 찍으라고.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 원래 주인한테 넘겨도 되죠 여러분들. 예. 이제 원래 주인한테 넘겨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 뭐야 매니저분이 들고 계셨거든요. 예. 매니저분이 들고 계셨는데 아니 내가 왜 돈을 못 드렸냐. 아니 왜?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 새끼들 나보고 토너먼트 하라잖아. 부클랜드로 올라오면 아니 토너먼트 해야지 당연히. 내가 왜 우승자인데? 아
아니 우리 사람이 막말로 내가 1순위 아니냐 너. 아니 여기 형 결혼식장이야. 아니 너무 아니 너네 콘텐츠 하는데 유중에 시청자 2,300 단위로 혼자 있었잖아. 아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 사람 제정신이야? 너 좋아 알았지? 아니 여기 무클랜 청탁하러 오신 거예요? 예? 이 얘기하려고 왔어. 아니 홍구 축하를 들어온 게 아니라? 아 괜찮아 진짜 안 될 사람이네 진짜. 아니 근데 게임옷은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어? 게임옷은 왜 이렇게 안 왔어요? 그게 홍구 그릇이지. 아, 아니 어디서 왔는데요? 집에서 혼자 왔어? 형수님 안 들고 오고? 아, 혼자 왔어. 혼자 왔어. 아, 아니 여러분들 다른 게이머들은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11시에 결혼식 잡은 홍구가 좀 잘못한 겁니다. 야 이거 누구 방송이야? 홍구 방송이야? 어 홍구 방송이야. 왜? 너 방송이었으면 좀 더 시끄러웠을 텐데. 아쉽네. 아니 지금 14,000명 있어. 맞네? 어 14,000명 있어. 아 형들 수가 무클랜 좀 넣어줘. 아 이 형 왜 이러. 아니 근데 내가 얘 시청자랑 대화 좀 해볼게. 아. 이 새끼 진짜 쓰레기 아니야. 내가 얘 합동방송 하면서 계속 가르쳐줬잖아 하루 종일. 어? 그래놓고 뒤돌아서 이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안 챙기고 멀리 있는 사람 나쁜 놈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형은 화이트 클레이잖아. 화이트 클레이 이미 다 왔어 인마. 아 진짜. 근데 무클랜이 영향이 진짜 엄청 영향력이 엄청나더라 지금. 왜? 스타판 다 힘들 진짜 휘둘고 있어.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형도 토너먼트 참가해. 그건 연습생 새끼들이 나는 거고. 연습생 새끼들이라니. 설거지 학고 새끼들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뭐 이영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영진 다 있어. 그래 네가 말하는 애들 다 학고 새끼들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알겠어. 홍보하죠. 아니 홍보 결혼식장이 뭐 홍보하지 마요. 미안해 미안해. 어른들 계신데.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홍보하죠. 아 깜짝깜짝 놀래버리네 진짜로. 아, 아니 근데 그 뭐야 다른 사람들은 안 왔어? 이제 성준이 올 거야 아마. 아 진짜? 등록 된다고 해가지고. 보성이 어디 갔어? 아니 다 잠시. 계시네 계시네. 아 형 잠시만. 저기 계시네. 아 이나짱이. 아 오셨네. 혼자 계시네. 이나짱님. 아니 왜 혼자 계세요? 예? 아니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왜 제 인사도 안 받으시는 거야? 아니 인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방송 중이라 가지고 못 봤어요. 아,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오늘 이나짱님 그 뭐야 하계 어 잠깐 하계 복장 오 좋은데요? 예? 네? 아니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한 시간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아 한 시간 전까지 자다가 네. 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근데 혼자 계세요? 네? 왜 혼자 계세요?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아하 밥 먹으러 가야죠. 아, 네. 아니 근데 홍구랑은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식장에 오셨습니까? 아, 네. 아 기억 안 나시니까 공부해서 못 봐. 아니 근데 언니 기억 안 나세요? 아 나 때문에 홍구를 알게 됐군요. 네. 아 그 콜라 뽑아 있잖아요. 아니 설마 봐. 아니 설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의리 좋네. 아 철구 형 결혼식장에 은근슬쩍 초대장 넣었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아 이나짱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혼자 그러면은 뷔페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하 잠시만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는데 잠시만요. 일로 와오시죠. 일로 같이 일로 오시죠. 네. 제가 진짜 그 제 정말 친한 형 중에 이나짱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아 정말로다가. 네. 형 보성이 형 어디 갔어? 아니 있지 않을까? 보성이 형 없어? 보성이 형 아세요? 네? 예? 알죠. 아 알죠. 예, 그쵸. 보성이 형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여쭤보는 게 아니,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네. 진짜 재미있으신
아니 근데 진짜 정말로 주장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 하나도 안 못되고 보성이 형이 이나짱이 보고 싶다고 진짜 입에 달고 살아요.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죠?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정말로다가? 어 잠시만. 아 근데 여기 다 없어. 아니 여러분들 게이머들 아니 그냥 다 밥 먹으러 갔어요. 아니 그냥 진짜 아니 사진 원래 사진 같이 찍잖아요. 사진 안 찍고 그냥 다 밥 먹으러 갔어요. 이분도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아요. 아니 이 사람이랑 재혁이 형이랑 만약에 둘 중에 골라라고 하면 누구 고르겠습니까? 아 진짜 가식적인 아니 없고. 왜 저한테 갑자기 아 진짜 없고 아 그냥 딱 진짜로 그래? 둘 중에 도재욱, 오메 딱 두 명이 있다. 형이 알아요? 아 왜 그러지? 왜? 아 그러지? 싫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예, 네, 당연히 재욱이 형 그렇죠. 어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사진 찍으러 가실까요? 아 네. 예. 아 예. 사진 찍으러 가실까요? 후회트 망해라! 아니 이 형 왜 이러냐 진짜? 형! 어, 응, 언제 왔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나 진짜로 여태까지 요 근래 봉준이가 핸드폰 든 거 처음 봤어, 이거. 와, 아, 네가 할 근본 아니잖아. 아, 흥민이 어디 갔어? 아, 그러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약간 몸에 꽃가지가 남아있지. 아니, 근데 잠시만. 형이 왔다는 거는 철구 형도 왔다는 건데, 어디 갔어? 갔어. 아, 그래? 못 들어왔어. 일단 사진 좀. 자, 사진 찍자. 이거 들고 찍게? 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찍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 어떻게. 이거 밑으로. 이거 홍보 방송인데 신랑님 홍보 방송인데 지금 15,000명 넘게 보고 있어. 한마디만 해줘. 아, 새신랑 홍보. 여러분들 새신랑 홍보입니다. 네. 아, 너무 많네. 오늘 15,000명 다 봐주셨어. 그리고 팬가입 3만 명 넘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팬가입 3만 명 넘었어. 좋아요 고생했어. 아, 아니야.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아 가야지. 아니 인사 드리고 아, 진짜.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 좀 자주 해주세요. 너무 욕이 나 많아가지고 오늘까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 끄지 말라고요? 아 근데 형들 식사하셔야 되니까. 어 성균이 형 어서 오세요. 왜 이제 왔어요? 아 늦게 왔어. 아 진짜. 와 모두 때려 박았어. 윤중이 형! 와, 와, 윤중이 형.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품 좀 주세요. 아, 근데, 미진들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미진 20명 왔어요, 여러분들. 라? 지대 형 고마워요. 아. 지금 메인캡슐로 네. 가셔야 돼서 네. 네. 신문이 먼저 가셨거든요. 네. 요거 아, 마무리 해줄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구 결혼식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 감사드립니다. 네. 밥 먹는 거? 밥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이거 여러분들 배터리 다 꺼질 때까지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이거 5%밖에 없어요 지금. 네. 5%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야, 아직도 안 갔어요? 야, 근데 얘 이거 보니까 천하장사 같지 않아? 어? 난 싫어하러 왔나? 그니까. 인사 인사하고